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새 정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소식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렸는데요. 분위기 어땠을까요? 정권 교체 이후에 첫 번째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정말 우리가 힘을 모아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그런 일에 힘을 모아야 되겠다. 국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당과 정부의 정책을 잘 전달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이런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국민들께 새로운 안심감을 드리는 새 정부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안심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네요. 저는 저 단어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고위 당정청 회의 소식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정치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상희 세명대 교수, SBS의 원희리 선임 기자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낙연 총리가 국민에게 안심감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땠습니까 오늘? 뭐 9년 만에 정권 교체잖아요. 당연히 뭐 그거 뭐 화기애애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화면 보시면 얼마나 분위기 좋았는지 다 아실 수 있을 텐데 추미애 대표는 그 뭐 여당 대표로서 처음이 아니라 총리 공관 자체를 처음 방문했다 그러네요. 정치 입문한 이게 처음이라고. 상당수의 의원들과 다른 저 인사들은 뭐 몇 년 만에 왔습니다. 몇 년 만에 왔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대표는 지금 총리 공관 방문 자체가 지금 처음이랍니다. 그만큼 지금 포토타임에서 보듯이 분위기 화기애애했고 참석자들 모두 이번 정부만큼은 성공해야 된다. 촛불혁명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런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이죠. 최 교수님. 네. 왜 당정청이라고 할까요? 뭐 정당청, 청당 정도 아니고 당정청이라고 관행적으로 부르는데 글쎄요. 왜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을 하잖아요. 정당이 추천을 해서 그 후보자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민주정부에서는 민주주의에서는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사실 정당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보여져요. 다시 말하면 정당이 일단 우리 시민사회 여러 가지 갈등이나 균열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그 정당 체제 하에서 정책도 입법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정청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기실 사실 운영은 그렇게 되지 않았던 거죠. 당정청 관계가 특히 당청 관계가 청와대 위주로 청와대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던 그런 당청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보는 건데 그야말로 당정청이 될지 다시 또 청와대가 우위에 설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전에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흔히 군관민 뭐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이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민관군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핵심 같아요. 당정청이라고 말만 이름만 그렇게 붙이고 사실은 청와대가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는 그게 과거 정권의 뭐 관행 아니었습니까? 뭐 그 앞에 이니셜을 붙이는 것 자체가 누가 주체가 되느냐, 뭐, 이 의미로 이제 당정청이 되느냐, 청당정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관습처럼 그렇게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고위 당정청 회의라고 했는데, 일단 회의라고 했습니다. 협의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협의를 한 어떤, 이 회의라는 것은 비정기적인 어떤 의미를 둘 수 있는 것이고, 협의체라는 것은 정기적인 의미를 둘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대 정부 때마다 이런 어떤 형태를 상설적으로 하느냐, 비상설적으로 하느냐, 이 부분이 정치적인 관심사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방금 앵커께서 지적하셨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상설화되는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고 또 회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자칫 당과의 청와대의 관계 이 부분에 소위 말해서 종속적 관계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너무 상설화시켜 놓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여론을 반영시키는 정책 여론을 반영시키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또 공약을 통해서 정책을 반영시키는 이런 걸 통해서 지지세의 확산도 노려볼 수 있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습니다만은 자칫 이런 것들이 청와대의 거수기적 행사
이런 영향력 아래 놓게 되면은 종속적인 어떤 기반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점들이 상당히 단점으로 취직되고 또 이 상승세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과거의 경우를 보면은 보통 청와대에서는 비서실장이 참석을 해서 고위 당정청이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장하성 정책실장이 나왔어요. 정책실장이 됐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 멤버로 좀 하겠다는 건데 그거 자체는 참석인 멤버들만 놓고 보면 굉장히 유연하게 지금 간다는 거예요. 사안 사안별로. 근데 오늘 이제 그 회의의 핵심은 정부 조직 개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자리 창출 그 추경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진두 지휘하는 청와대 인사는 비서실장이 아니라 장하성 정책실장이죠. 앞으로 좀 이따가 이제 일자리 문제 나오겠지만 어제도 브리핑 자체를 장하성 정책실장이 했어요. 정책실이 중심이 돼서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국회에 설명하고 이렇게 지금 대통령의 지지상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장하성 실장이 좀 나왔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은 지난 정부에서 운영했던 정부 조직을 새롭게 바꾸는 이 정부 조직 개편 작업에 상당히 공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에서는 이 정부 조직 개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정부 조직 개편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조직 개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첫 번째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및 통상교섭본부 설치입니다. 두 번째, 과학기술혁신 컨트롤타워 강화입니다. 세 번째,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하고 행정안전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고 현재 장관급인 대통령 경호실을 차관급으로 조정하고 명칭도 대통령 경호처로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속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이번 조직 개편안은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장이 빨리 읽었어요. 내용을 네.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17부에서 18부로 옮겼지만 국무위원 수는 지금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과거 정부들처럼 전 정부의 정부 조직을 확 뜯어고치는 이런 거 안 했다는 겁니다. 지금 최소한으로 했어요. 실제로 신설된 거는 중소벤처기업부 하나고요. 통상교섭본부장이 장관급으로 됐기 때문에 장관급 인사가 한 명 늘어난 거는 맞아요. 그런데 통상교섭본부를 원래 그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의 공약은 외교부로 올려서 97년도 DJ 정부 때처럼 외교 통상부로 하려고 했었습니다만은 그거는 좀 바뀌었어요. 산업부로 지금 그대로 존속하면서 장관급으로 격상한다는 거고요.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을 했습니다. 결국 국가보훈처장도 이제는 장관급이 됐는데 대신 대통령 경호실장은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좀 내려갔습니다. 예.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최소화하는 거는 원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내년 6월로 지금 예고돼 있는 개헌 논의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원희룡 기자가 통상교섭본부 장관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차관급으로 산업부 산하에 차관급으로 만들겠다고. 차관급으로 네. 이렇게 얘기를 네, 그렇습니다. 한 걸로 보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정부 조직 개편을 더 크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지금 원희룡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개헌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개헌과 맞물려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개헌 논의가 있을 거기 때문에요. 뭐 조금 더 어떤 본질적인 그 정부 개편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건 아마 개헌 논의와 맞물려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추가 정부 개편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이상현 교수님, 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경제성 상당히 방점을 맞춰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업자원통상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했고 거기에 대해서 역할을 확실하게 줬다는 점, 그다음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제일 첫 화두에 올려놨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 문재인 정부의 방점 자체가 일자리와 경제의 그 방점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뭐 정치적으로 해석할 부분은 두 군데 정도가 있죠. 뭐냐 그러면은 보훈처를 차관해서 장관권을 격상시켰다, 이런 부분들은 자칫 그 보수 진영에 대한 지지력,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안을 필요가 있다는 어떤 그런 정치적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이제 해양수산부 해경에 대한 독립, 이런 국가안전처를 해체시키는 부분, 이런 것들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한 조치 자체가 미봉책이었고 굉장히 정치적인 것이었다, 이걸 다시 환원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 입장이고, 이 또한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 그러면서 해경을 폐지를 했었는데 다시 이번에 해경을 부활시켰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사실상 폐지된 거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다시 독립시켰고, 또 그 안에 있던 다른 기구들은, 다른 업무들은 이제 행정자치부로 편입을 시켰기 때문에, 지난번 세월호 때 2014년도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국민안전처에서 해양경찰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거였는데 너무 급속하게 어떤 보여주기식 기구 개편 아니었냐, 이런 비판이 많이 제기됐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고요. 또한 아까 잠깐 빠진 게 미래창조과학부 얘기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박근혜 전 정권에서 그 창조경제라는 것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형해화된 부분이 있었어요. 미래창조과학부 중에 하나의 업무로서. 그래서 이번에 미래창조과학부를 어떻게든 개편할 것이 아니겠는가 했는데, 그 자체는 놔두면서 이제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했어요. 이런 부분들도 지난 정권과 지나치게 급격하게 조직을 개편하면은 관료사회의 안정성이 좀 저해되고, 이런 부분도 고려된 것 같고, 일단 뭐 어쨌든 개헌이 이제 논의가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4년 중임제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만, 국회의 논의에 따라서 다른 형태, 분권형 대통령제 이런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만약에 분권형 대통령제로 된다면 다시 대통령 권력이 분산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정부조직 개편은 불가피하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도 같이 감안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조직 개편은 원래 정부 여당의 생각대로 가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늘 반대를 했기 때문인데요. 야당 반응 한번 볼까요?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지방선거전이 개헌이 된다면 정부조직법이 또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싶다. 자유한국당의 이런 반응 보면은 이번에 정부조직 개편안은 순조롭게 네. 처리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여야 간에 지금 이견이 없죠.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다 다툼의 쟁점이 없기 때문에 정부조직 개편안 문제는 지금 큰 쟁점 없이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죠. 저렇게 됐으니까. 오히려 인사청문회 이 문제가 혹시 정부조직 개편안과 연계가 되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제 가장 큰 현안은 이제 추경이죠. 추경. 네, 추경 예산 지금 이제 11조 2천억 원 규모로 지금 이제 7일 날 국회로 좀 넘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3당이 지금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조차도 아, 이거는 이 추경은 좀 이건 찬성하기 어렵다 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일자리 창출 문제, 이 추경 편성, 그리고 어제 장하성 실장의 그 기자 간담회, 뭐 이런 모든 것이 지금 정부의 1번 과제가 지금 일자리 창출로 돼 있고 그 지금 추경 예산인데 이것이 과연 법적 요건에 맞느냐 틀리느냐, 이것이 과연 그 구체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조치냐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툼의 여지가 좀 있죠.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이거 가지고는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가장 강조한 게 일자리 대통령 되겠다 이런 약속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 국정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지정을 해놨는데요. 이 일자리 만들어내기 위해서 11조 2천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안 꼭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오늘 예산안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 일자리 11만 개 먼저 만든다는 계획인데요. 오늘 고위당정청 회의 내용을 브리핑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오늘 주영진 뉴스 브리핑에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아마 오늘 국무회의 통과하고 나면 7일쯤 국회로 제출을 할 것 같은데요. 하나가 있고 세 개가 없는 인류 산무 일자리 추경입니다. 일자리만 있고 대규모 SOC 대규모 SOC나 선심성 지역 예산 그리고 적자 국채 발행 없는 산무 추경 아닙니다. 첫째, 대규모 SOC 사업
둘째, 선심성 지역예산. 셋째, 적자 국채 발행이 없는 인류 산무 추경안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4조 2천억. 둘째, 일자리 여건 개선에 1조 2천억. 셋째,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에 2조 3천억 등 모두 일자리 중심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최 교수님, 오늘 네. 김태년 의원 브리핑하는 거 보면은 네.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추가 경정 예산안이다. 과거 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SOC나 뭐 지역 선심성 지역 예산 그리고 적자 국채 발행 없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난해도 그렇고 지지난해도 이 추경이 편성이 됐거든요. 지난해의 경우에 11조 지지난해 2015년도에 11조 6천억이었어요. 지금 아까 이제 부채 상환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11조의 추경 예산 중에서 1조 3천을 채무 상환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과 이제 차별화되는 것을 설명한 것이고 아무튼 아까 우리 원 기자께서 설명한 것처럼 국가재정법상에서의 어쨌든 이것이 여건이 되느냐 이 문제인데 이 부분은요.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매년 왔던 야당은 이 부분을 제기해 왔어요. 이게 반드시 추경 예산에 필요한 거냐. 다시 말하면 이제 어떤 뭐 그 국가재정법상 여러 가지 여건이 있거든요. 어떤 뭐 대량 실업이라든지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야당의 주장에 의하면 지난 5월의 경우에는 사실상 성장세나 회복세가 좀 두드러진다. 이런데 지금 꼭 이렇게 국민의 세금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가 이제 야당의 주장인데 지금 추경과 이제 이 인사청문회와 같이 연계된다는 말씀도 아까 나왔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국회에서 상당히 이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 네. 보시기에 역대 정부 때마다 그 원래 12월에 정기 국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죠. 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 추경 예산안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역대 정부와 해요. 여당은 늘 했어요. 이번에도 뭐 예외는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브리핑에도 나왔습니다만 인류 산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대형 SOC가 없고 선진성 지역 예산이 없다라는 것인데 추경 예산 그 자체를 소위 말해서 정치권에 갈라먹겠다라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불편한 오해들이 굉장히 많다. 이번에 배정되는 추경 예산은 그런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질적으로 이제 다르다. 이 부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추경 예산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추가 추경 예산 아니겠습니까? 이미 확정된 예산에서 부득이한 사정을 변경 요인이 생겼을 때 이제 다시 추가로 이제 변경을 요청하는 건데 이 부분이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 추가 경쟁 예산, 즉 일자리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은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추가 경쟁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것이 국가 재정법에 배치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원론적인 반대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추경 편성의 요건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게? 추경 편성 요건이 국가재정법이 이게 2006년도 만들어진 건데요. 역시 노무현 정권 때 이게 이야기됐던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가재난이라든가 대량 실업사태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런 불가불한 이유가 있었을 때 추가경쟁예산을 편성한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것이 재난상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시급한 상태이기만 만큼 추가경쟁예산을 추경예산을 만들어 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인데 결국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정말 문재인 정부의 정치력이 어느 정도까지 발휘가 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거는 지금 이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과거 추경예산하는 지역예산 그렇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SOC 개발 예산이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오히려 여야가 겉으로는 치고받고 싸워도 물밑으로는 협상이 가능했던 부분인데 아, 좋죠. 이번에는 예, 예. 순수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이라고 하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지키기 위한 예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뭐 속사정은 그런 이유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장하성 실장이 나서서 하는 이 대한민국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에서부터 이게 지금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국가 재난 사태로 좀 규정을 했잖아요. 전쟁이나 남북관계나 대형 재난재해에 준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젊은이들의 실업사태라는 거죠. 지금 뭐 공식 통계로만 놓고 보면 11% 정도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군대 가는 사람, 대학원 가는 사람, 자발적 뭐 아르바이트생들 빼고 나면은 지금 대한민국 20대 청년들 중에 4명 중에 1명은 지금 사실상의 실업상태라는 게 지금 정부의 진단이거든요. 이 실업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 일자리가 없어서 돈을 못 벌고 돈을 못 버니까 쓸 돈이 없고 그 쓸 돈이 없으니까 결혼을 못하고 자식들을 못 낳고 저출산과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디선가는 한 번을 끊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11조 2천억 원을 쓰면
11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거기에서 소득이 생기고 그 소득으로 내수가 다시 돌아가고 경제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로 가는 마중물 역할로 쓰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국회에서 보면은 과연 일자리만을 위해서 추가 경정 예산을 우리가 편성한 적이 있느냐. 지금 이게 지금 야당의 지금 이제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국민 여러분도 지금 여야의 청와대와 이 야당의 이런 논리적 그 싸움에 대해서는 이런 논쟁만큼은 저는 건설적 논쟁으로 국민들도 언론을 통해서 자세히 지켜볼 필요가 좀 있다고 봐요. 누구 말이 맞는 쪽인지. 지금 야당에서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만드는 건 누가 못하냐 이런 지적을 계속 해왔었고 지난 대선 네. 과정에서도 공약을 둘러싸고 그런 논쟁이 있었잖아요. 지금 사실 재난상태에 가깝다라고 장하성 정책실장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청년들의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평이하게 이 지금 현재 뭐 세금으로 이렇게 하면 누가 못하냐 이런 논리보다는 어쨌든 간에 뭔가 이 마중물 어떤 펌프물로 어떤 그런 역할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케인즈의 유효수요 정책까지 아니더라도 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거든요. 소득이 없으면 아무것도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도 좀 전향적인 사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정권 초기에 인사청문회와 맞물리면서 상당히 야당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호락호락 그렇게 녹록하게 동의해주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는 합니다. 논리 전개가 굉장히 정교해졌어요. 그냥 어떤 정치적인 그 공격이나 방어가 아니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공무원을 지금 12,000명을 지금 채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연간 예산이 지금 이 추경 편성 예산된 것 중에 연간 5천억 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연간 5천억 원이 올해만 그런 거고 정규직이란 말이에요. 30년을 끌고 가야 되는 정규직이에요. 그러면 연간 이제 앞으로 국민이 이거 부담해야 되는 예산이 15조가 될 수도 있고 물가 상승률 감안하면 20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야당의 주장인 것이고 지금 정부와 청와대 쪽의 그 생각은 이게 그냥 필요 없는 공공금제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역대 정부가 이런저런 이유로 못했던 소방공무원 경찰 공무원. 그래서 지금 2교대로 지금 힘겹게 가고 있는 이쪽 공무원들부터 3교대 요원으로 보충을 해주는 공무원 채용이다. 어차피 필요한 거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지금 맞는 거에 대해서 정교하게 한번 따져보고 귀 기울여 들여보고 판단해볼 필요가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추가 경정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 단순한 싸움으로 보지 마시고 각자의 논리를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11조 2천억 원을 투자해서 11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일자리 하나에 1억 원. 1억 원을 들여야 일자리가 하나 나온다.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일자리 창출하는 게 어렵지 않나 싶고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응시생들, 이른바 공시생이라고 하죠. 경찰관 비롯한 중앙공무원은 4,500명, 소방관을 비롯한 지방공무원은 7,500명. 올 하반기에, 물론 추가 경정 예산안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올 하반기에 12,000명 새로 뽑는다고 합니다. 자, 추가 경정 예산안 그리고 정부조직 개편 소식 전해드렸고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도대체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되는 건지 아니면 임명되지 못하고 중도에 낙마하는 건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상당히 그 생각이 복잡하실 겁니다. 인사청문회 끝난 다음에 여당과 야당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어땠다 이렇게 평가한 게 있었는데요. 그거 한번 들려드릴게요. 국민이 공감하기 어려운 김상조 때리기를 중단해 주시고 이제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충분한 정책 역량과 자질이 검증된지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김상조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거나 지명이 철회되어야 합니다. 심각한 정치적, 법적, 도덕적 문제를 갖고 있는 불공정거래 종합세트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한다면 제1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와 소통은 완전히 끝났으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계속해야 할지부터 원점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각종 의혹들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후보자가 대표적 재벌 개혁론자로서 평생을 경제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점을 감안할 때 청문위원들과 원내 지도부 간의 실무 있는 논의를 통해 당의 입장을 정리할 것입니다. 그 경제, 검찰과 사법부의 칼을 쥐어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생각해서 종합적으로 부적격 의견을
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상욱 바른정당 국회 인사청문위원 무슨 얘기인지 쉽게 이해가 되는데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얘기는 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준다는 거예요? 안 해준다는 거예요? 해준다는 거죠. 국민의당 기류가 바뀐 거죠. 그건 기류는 분명해 보입니다. 당론으로는 지금 부적격 의원이 분명히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러나 강론으로 들어가고 의원 개개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국민의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만큼은 부적격 의원이 다소 있지만은 그래도 국정운영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해주겠다는 얘기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방송에 출연하고 SNS를 통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해주고 임명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밝혔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당은 전체적으로 협조하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국민의당은 좀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역시 민주당 이중대다 또 이런 비판도 받아야 될 텐데. 국민의당의 그 정체성 문제라고 봐요. 지금 이 구도 자체가 지금 5당 체제잖아요. 저는 그래서 좀 다른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국민의당이 일단 캐스팅 보트로서 역할을 지난번에 톡톡히 한 거 아닙니까? 이낙연 총리 통과될 때. 이번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 지금 민주당이 120석. 아주 소수 정당이란 말이죠. 집권당 치고는. 40석이니까 160석이 되니까 얼마나 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선진화법에 따라서 쟁점법안은 아직도 뭐 상당히 갈 길이 멀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아직 내각이 안정이 안 됐고 이런 상태긴 하더라도 집권 세력으로서는요. 뭐 역대 정당 체제도 마찬가지긴 한데 어쨌든 이 정당 체제를 바꾸려 하는 저는 유인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집권 세력에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안마다 현안마다 이렇게 계속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어떤 그런 양당, 자유한국당 제1야당으로서 자신의 스탠스를 유지한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집권 세력이 어쨌든 정계 개편이라든지 정당 체제 개편을 통해서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위적인 정계 개편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죠. 또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당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거든요. 순회 지도부를 비롯한 세력과 초재선은 또 입장이 바뀌는 것 같아요.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인사청문회를 두고도 조금씩 기류가 좀 다른 거예요. 전반적인 기류는 지금 아까 우리 원 기자 말씀처럼 김상조 후보자를 통과시킨 쪽으로 잡히고 있습니다만 저도 공식적으로는 통과시킨다는 얘기를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사안마다 현안마다 입법 정책마다 이런 부분이 계속될 겁니다. 아마 내년 지방선거 또는 정계 개편이 있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정당 체제를 대단히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인위적인 정계 개편이라는 비판에도 부릅쓰고 여권이 어떤 이런 것들을 모색하지 않을까 그런 강한 유인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아주 들어요. 이번 한 달도 안 됐습니다만. 네. 국민의당이 오늘 오후에 아마도 최종적인 당의 입장을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민의당 입장 명확하게 드러날 텐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해준다. 뭐 부적격 의견을 담더라도 채택하는데 협조한다고 한다면 큰 문제 없이 인사청문 보고서는 채택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불참을 하더라도 그런데 문제는 그 경우에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남은 인사청문 절차 뭐 다 보이콧하겠다는 뉘앙스도 아까 정우택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럴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도록 강조했던 협치는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청문 보고서 채택될지 안 될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여론이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정면 돌파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자체에 대한 그 배경으로는 공정위원장의 자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추가 인선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뭐 협치도 중요합니다만은 이 인물난이라든가 또 재벌 개혁에 대한 드라이브 자체가 상당히 약화될 수 있다는 이런 어떤 우려점이 상당히 또 많이 작용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상태에서 결정적 한 방이 없었다. 이것이 결국 여론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뭔가 모르게 여론의 향방이 굉장히 나쁘게 돌아갔고 뭔가 좀 부정적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지명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협치도 또 중요한 만큼 정부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류 자체가 지금까지 없다는 것은 강공 즉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국민의당이 어떻게 나올지 여기가 이제 변수로 작용이 될 수가 있는데 국민의당 입장으로서는 뭐 상당히 복잡한 입장이죠. 뭐 다들 지적하셨습니다만 뭐냐 그러면은 뭐 박주선 위원장의 생각 그리고 뭐 박지원 의원의 생각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다른데 결국 박주선 위원장의 입장으로서는 호남의 입장도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고 또 여기 야당의 존재 가치도 또 부각시켜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론으로서는 어떻게 부적격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어쩌면은 양 두 사람 모두 다가 업무를 책임을 좀 더
분산시킨 그런 의미가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호남도 살펴봐야 되고 야당의 존재성도 부각시켜야 되는 것이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협치가 대선 기간에 상당히 중요한 단어로 모든 후보가 거론했던 단어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현실에서 현실 정치에서 협치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레죠. 모레 국회 정무위원회는 회의를 열어서 김상조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 논의하고요. 또 다른 후보자들 인사청문회가 모레 7일에 한꺼번에 열립니다. 무려 3명이나 되는데요. 저희가 화면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정리해놓은 게 있습니다. 일단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모레 7일에 인사청문회 받고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그리고 7일과 8일 이틀 동안에 걸쳐서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게 될 사람이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현재 7일을 이른바 슈퍼데이라고 한다네요. 슈퍼인사청문회데이라고 한다는데 그래서 모레 7일 수요일에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은 방송되지 않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여러분께 생중계해드리기 위해서 모레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은 하루 쉬게 됩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어제 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23일 만에 돌아왔는데 통상적으로 다른 대선 후보들 과거 대선 때 외국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시점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빨리 돌아왔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는지 어제 한번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제가 부족한 탓에 여러분의 뜻을 받들지 못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자유한국당이 잘못을 한 바람에 대선에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는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화면 보니까 지지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성조기는 또 보이네요. 그러네요. 어찌됐든 홍준표 전 지사 본인은 굉장히 고무됐어요. 분위기 많이 업됐고요. 이런 저 지지자들이 많이 몰려든 거에 대해서 저 표정 보시면 거기서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내가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그 고무된 표정이 아주 뭐 역력합니다. 뭐 페이스북에도 그런 내용들을 좀 계속 올리고 있고. 네, 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페이스북 한번 띄워놔 보시죠. 본인도 깜짝 놀랐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만큼 예. 마음 둘 데 없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선 패배에 사죄 드리고 앞으로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는데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그 약속 지키는데 매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저 약속이 전당대회 출마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럼요. 저희는 정치적 수사일 것이고 홍준표 지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7월 3일로 결정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지금 출마할 테니 나를 추대해달라. 이런 지지세들을 봐라. 지금 이런 얘기인 거고 당 내에서는 지금 친박기를 중심으로 해서 절대 안 된다. 당 대선 후보로 나서서 떨어졌는데 무슨 당대표까지 하려고 그러냐. 불가론이 맞서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라고는 하지만 친박계의 목소리가 지금 그렇게 뭐 강력하게 지금 홍준표 지사를 견제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홍준표 전 대선 후보와 통화를 해보려고 전화를 해봤더니 기존 전화번호는 당분간 착신이 안 된다고 뜨고요. 내일까지는 좀 쉬겠다고 측근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홍문종 친박계 핵심 의원은 홍준표 전 대선 후보의 귀국과 전대 출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홍준표가 당대표가 된다면 통합진보당이나 정의당처럼 3%에서 4% 정당 될 것이다. 본인을 좋아하는 극소수와만 정치하겠다는 것이다. 이상희 교수님. 네. 홍준표 추대론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렇게 홍준표 불가론도 나오고. 그런데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는 결과적으로 홍준표 대 비홍준표, 반홍준표 뭐 이런 구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 구도가 그렇게 되겠죠. 뭐 홍문종, 홍준표, 양홍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홍문종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사실상 뭔가 각을 세우고 대립을 시켜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본인도 당권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홍준표 지사를 견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죠. 그러나 뭐 정의당처럼 3-4% 지지대에 그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단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체는 뭐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친박이 만약에 당권을 잡게 되면 과연 지지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렇게 또 반문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참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굉장히 참 아직까지는 어둡구나 하는 생각이 좀 감출 수
수가 없습니다. 뭐냐 그러면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 대통령을 만들어냈고 또 정권까지 뺏겼는 그런 당인데 아직까지도 지금 진입한 사람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은탄다는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뭐, 홍준표 지사의 입장으로서는 이런 거겠죠. 당권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비유를 하자 그러면 새가 아직 달굴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이 자체도 충분히 흥행 포인트가 있으니까 아마 입장을 밝히는 것보다도 여기에 입장을 밝히지 않고 지지세를 결속시켜 나가는 그런 추대의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이쯤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상당히 많은 주제를 다룬 것 같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